디모데후서 2장 1절. 찾으셨나요? 찾고 있어요. 딤후입니다. 딤후. 디모데후서 2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총고기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네, 물총고기는 입으로 뭘 쏘니까 물총고기라고 할까요? 물총처럼 쏘니까요. 네, 지난 이번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이 물총인 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물을 쏴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엄청난 여러분들의 그 던지는 것으로 인해 저희 전도사님은 물놀이 하다가 까지기도 했어요. 살살해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 아픈 모습을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기 까졌다고 와서 해서 저한테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물총고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총고기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는 단점이 뭐냐면 그물 속에서 밥을 밖을 물을 쏠려면 여러분 그 시야에 굴절 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냥에 성공하려면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굴절된 시야, 먹이를 잡으려 정확하게 물을 쏴야 되잖아요. 근데 물 속에서 물 밖을 볼 때는 여러분 그게 같지 않잖아요. 밖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또이 물총고기는 그렇게까지 그런 시야 또한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총고기가 사냥을 성공하게 되는데 사냥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부채 굴절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연습과 훈련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총고기는 다른 숙련된 물총고기를 보면서 아, 저렇게 따라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지 하면서 사냥을 성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물총고기의 먹이는 파리,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나무의 식물에 달려있는 그런 것들을 먹으며 산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물총고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에게도 이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소리가 작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을 찾으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성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누구에게 썼을까요? 네,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 교회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디모데에게 썼던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인데 바울이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는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예, 여러분들이 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두 번째도 시작!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 자기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는 권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이 디모데가 살고 있던 시대를 보면요. 이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화형도 당하기도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들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한 것은 가르치라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면 될까요? 아니죠. 그것은 저를 따라 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가르치라. 시작! 내게 들은 바를 가르치라. 중요한 것은 네, 사랑이 다단것 같습니다. 네.
내게 들은 바입니다, 여러분. 내게 들은 바라는 게 뭘까요? 네, 내게 들은 바라는 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게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쓴 편이니까 결국 자신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였습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세 직업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 병사입니다. 여러분들 세모임지 보면은 빈칸으로 해놨는데 첫 번째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병사인데 여러분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즉 상관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말보다 상관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상관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병사는 그런 사람이고 둘째 경기하는 자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물론 여러분 경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 옛날에 대학교 때가 생각났어요. 체육대회 때였는데 목사님은 늘 계주를 떴거든요. 마지막에 마지막 계주에서 잡고 바톤을 받아서 막 뛰어가지고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제쳐서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1등을 한줄 알았는데 거기서 실격이 됐어요. 왜 실격이 됐을까 했더니 이 커브를 돌때 인코스로 들어가면 안 된대요. 인코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 붙여가지고 들어갔는데 따라잡았는데 그렇게 하면 실격이라고 해서 그래서 졌던 경험이 나더라고요. 경기의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실격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에 비유한 병사와 경기하는 자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사에게는 누구의 말이 중요해요? 군사에게는, 그 군인에게는 그 상관의 말이 중요하잖아요. 모집한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는 거고, 경기하는 자에게는 규칙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했던 거, 내게 들은 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충성된 일꾼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비유한 그 직업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농사 짓는 사람? 농부였어요. 농부는 계절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일하는 목적은요, 여러분, 곡식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왜 이래요? 먹으려고 곡식을 수확해서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부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농부가 여러분 아무런 곡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을 한 것이겠죠. 농부는 곡식을 얻기 위해 수고로움을 자처해야 됩니다. 농부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들을 열심히 가꿔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잠깐 스포가 된것 같은데 제가 앞에 나오는 팔 누구의 발인지 아세요? 누구의 발인지 아세요? 네? 발레리나라고요?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네, 박지성 선수의 발이라고 하는데 발톱이나 이 발가락이나 심지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라고 해요. 평발인데도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평범치는 않아요. 온통 상처투성이고 발명에도 특이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엄청난 훈련의 연습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음 사진도 보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발모양이 변하는 정도로 매일매일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훈련을 하는 동안 평발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훈련을 이겨냈던 것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희망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열심히 훈련을 하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휘대가 될 만큼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으로서의 역할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마치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 수고함을 자처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되는 자세는 따라하겠습니다. 충성!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첫 번째 필요한 자세는 말씀을 중심에 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디모데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깨달았을 거예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병사와 경기하는 자가 상관의 말과 경기의 규칙에 순종하듯이 우리도 그 말씀이라는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한 농부가 결실을 바라듯 수고로움을 자처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 상을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제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충성스럽게 살고 사는 거 쉽지 않다. 이것은 고난과 같은 일인데 나와 함께 이 일을 여러분 이겨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직업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뭘까요?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물론 이거 외에도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공통점은 모두 다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사는 모진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경기하는 자는 승리의 관을, 농부는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는 게 그 분명한 결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일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수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가 성경학교 때 은혜를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샬롬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네,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번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 말해요. 이렇게 성경학교만 오면 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하냐고 길게 하냐고. 네, 여러분 이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배하는 말씀을 보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시 한번 훈련됐던 그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중심에 두고 충성스럽게 작아진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 건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어떻게 이런 질문서 가운데서 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나요? 라고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을 하기 전에 내 인생에서는 공짜로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 전부 죽어라도 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저는 영상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냥 운동화를 신고도 그냥 가마차기를 그냥 슝슝 날리더라고요.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도 없이 천 개씩은 찼대요. 천 번씩은 그러지 하루에 천 번씩 고공을 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그리고 내일 또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우린 다시 쳇바퀴를 돌듯 원상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학교는 끝났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는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큰 수많은 샘이 주어졌을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충성되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역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으로 얹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슴에 손으로 얹고 기도할게요. 시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게 이번 한 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고 일어서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며 샬롬의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본당 수녀부 어린이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의 자세는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겨내겠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절제와 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내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